안녕하십니까. 셰퍼리입니다. 아, 저 오랜만에 오셨네. 아,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계속 제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고. 아,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냐? 무슨 일이 있냐? 아. 네, 그래서 그 꾸준하게 얼굴 좀 비춰야겠다라는. 아.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차량. 아, 전기차가 대세인데 벤츠 하면 S클래스 아니겠습니까? EQS. EQS가 이제 언제 네. 나와요? 올 4분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제가 디자인이랑 좀 봤거든요. 진짜 대박이던데. 미래에서 온 차 같죠? 외관은 솔직히 살짝 실망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랜저가 그렇게 막 부자의 상징에 우아하고 막 그런 부티가 나왔다가 이제는 너무 스포티해졌잖아요. 근데 S가 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스포티로 가고 있는 네. 느낌? 그래서 네. EQS 그 제 디자인을 보니까 뒷면도 완전 이제 쿠페로 체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AMG GT 같이 좀 그런 스타일로 나오고 모델 S를 겨냥한 게 아닌가. 뭐 아무래도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의 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테슬라는 테슬라인 거고 벤츠는 벤츠인 거고 기존의 EQC나 EQA가 내연기관을 개량해서 전기차로 만든 거고 드디어 EQS부터는 벤츠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갖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중후함을 뺀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네. 사실 이것도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전면부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그릴은 요즘 전기차 다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네, 아무 네. 구멍도 없이 네.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비슷한데 이제는 차를 뿡 눌러놨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쿠페 스타일과 공기 저항을 확 줄이기 위해서. 네. 네. S의 충성 고객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40, 50대 분들, 충성 고객분들. 계속 S를 타시던 네.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이제 갑자기 너무 젊은데 네네. 이 느낌이 좀 날 것 같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K5 아닌가. 전기차 이미지 하면 이 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라인. 그게 이제 앞뒤 모두 들어가고요. 지금 기존 S보다 이제 차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전장이 5216이에요. 기존 S클래스가 5180이야? 숏보다는 좀 더 길고 롱보다는 짧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 그릴을 보니까 얘도 AMG 라인하고 AMG 라인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출시된 그 450 플러스? 네네. 네. 그러면 얘도 580도 나오겠네요? 580도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네. 450 플러스가 좀 AMG 라인이고 네. 580이 이제 그냥 기존 그 럭셔리한 그 라인? 맞습니다. 아, 그렇게 나올 것 같고 네, 그 가격대는 얼마에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S클래스가 350이 1억 4,060. 네. 네. 400D가 이제 1억 6,060. 네. 그러니까 전기차니까 그 400D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1억 7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450 플러스가 1억 7천. 580은 당연히 2억 넘어가겠네요.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일단 네. 요 정도라고 하면은 뭐 보조금은 물 건너 간 거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너 이 정도 비싼 전기차 사는데 뭐 보조금이야. 일단은 딱 문을 딱 열었을 때 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압도하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하이퍼 네. 스크린? 네. 아, 이거 대박이더라. 진짜 아예 물리 버튼 아예 다 없애놨잖아요. 네네. 물리 버튼은 다 없애놨고 오로지 터치. 너무 터치 막 요즘 현대식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요게 되게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네. S클래스 와이드 스크린 코핀 나왔을 때도 와 이랬거든요. 네. 네. 그때 근데 신형 S가 나오니까 네. 센터 이제 스크린이 되게 커지면서 네. 와 진짜다. 아. 진짜가 왔구나. 근데 네. 이번에는 스크린이 3개예요. 아. 조수석에도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조수석에도 네네. 이만하게. 네, 보통은 조수석에 앉으신 분들은 뭐 할 게 없었는데 네. 뭘 보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조수석 스크린까지 있어서 이제 동승자까지 배려한. 아, 근데 얘는 원래 보통 요즘에 전기차를 보면은 바닥이 다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좀 선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평평함 때문에 좀 이렇게 공간감이 있잖아요. 네네. 네, 막 이렇게 뒷좌석도 그렇고 앞좌석도 그렇고. 네. 근데 얘는 기존 S클래스 같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아, 요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뭐 요런 거랑 가운데 부분은 기존 S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운데 그 패널 쪽은. 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 S클래스가 다시 원형 송풍구로. 아, 이게 근데 사각보다 원형이 나아요. 원형이 좀 더 럭셔리해 보여요. 우아하고. 옛날에 원일 때는 솔직히 네. 이뻤거든요. 네. 이 사각은 이쁘다보다는 좀 차가워요. 막 좀 이렇게 좀 먼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다시 원형으로 바뀌니까 좀 우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네. 기존 S처럼 뭐 편안하긴 하겠죠. 얘는 무조건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편하면 절차죠. 네. 네. 하지만 이건 또 근데 뒷자리 타려고 살 것 같지는 않고 이 차가. 근데 뒷좌석 디자인을 보긴 보니까 이제 뭐 가운데도 이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메롱하듯이 이 가운데 패널도 뭐 터치로 해서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뒷좌석용으로 살까요? 쇼파디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아마 지금도 이제 350이랑 400D랑 좀 네.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초기 모델은 뒷좌석에 뒷좌석 옵션이 좀 빠지지 않을까? 빠지면서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뒷좌석 옵션이 들어가고 이제 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지 그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지금 세 가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350이 결정됐고요. 450 포메틱하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주행 가는 거리가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1000km 넘게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유럽 기준으로 770km가 나오더라고요. 모델 S가 좀 이번에 나온 EQS의 라이벌로 뽑히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비슷해요. 네네. 네, 거의 제가 보기엔 둘 다 500km대는 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EQS 같은 경우는 진짜 밟아도 450 보니까 6초대 나오더라고요, 제로백이. 그런데 그 모델 S 2초 이하더라고요. 1.99초. 사실 뭐야 이거 완전 하이퍼카잖아요 이 정도면. 네, 6초대 나오는 제로백이면은 조금 뭐 그렇죠. 부족한 건 맞죠. 그냥 아쉽다. 네. 아쉽다. 네. 그냥 많이 좀 아쉽죠. 그냥 뒤통수 안 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솔직히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번에 그 이제 모델 S도 보니까 플레이드 모델 새로 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이 게임기 핸들에다가 대박이잖아요 가운데. 네네. 거기서 막 넷플릭스는 거 다 본다면서요. EQS로 갈 거냐, 모델 S로 갈 거냐, 뭐 이런 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델 S가 승차감이 얼마나 나올지. 아, 승차감 차이. 네, 승차감 차이 때문에. 왜냐면 그 정도 급을 타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승차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탈 수 있느냐. 아,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구나. 네, 네. 빠르고 이런 거는 30대나 20대 분들이 추구하는 성향이고, 이제 점점 이제 40, 50대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내가 타면 얼마나 타겠어? 고속도로에 밟으면 얼마나 밟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기존의 S클래스 고객들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레벨 몇으로 들어와요? 3.5라고 표시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큼 오토파일럿이 장점이 뭐냐면 커브길을 완전히 틀어줘요. 아 완전 이렇게? 네네.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EQS는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 그럼 그 정도 레벨이고 지금 인터넷 정보랑 여기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온 정보랑 좀 다른 점이 여기서는 이제 350이 내년 초에 나오고 네. 그리고 450 포매틱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9월에 또 그게 발표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EQE 출시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EQE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확히 나온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9월에 그것도 나옵니다. EQS랑 EQE의 SUV 버전. 그래서 내년에 전기차 라인업이 다 갖춰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제 신형 C클래스가 나오면서 C클래스에 에어바디 컨트롤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하극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E클래스는 지금 에어바디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22년형 일부 물량의 E클래스에 에어바디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솔직히 테슬라가 좀 독보적 1위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기차에선 그렇죠. 아, 모델 X 문 이렇게 열리는데 핸들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거까지 멋있더라고요. 여기서 넷플릭스 나오고 막 아주 좀 단순한데 그리고 유리 위에까지 이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늘 볼 수 있잖아요. 모델 X는 네. 유아인차 그때 네. 아, 전 그거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6천 이하의 작은 이런 전기차가 솔직히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진짜 럭셔리 고가의 전기차가 나왔어도 인기가 많을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이제 진짜 이번에 승부처거든요. 고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벤츠라는 브랜드가 독보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기차는 테슬라가 독보적이고 그래서 정말 진검승부를 벌였을 때 누가 이기냐 그런 것도 좀 그쵸. 뭐 저는 관전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좀 그 고객님들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오랜만에 과장님이라고 만나서 네. 이제 EQS랑 또 EQE도 나오고 아 S 디자인 죽입니다. 빨리 이거를 실물차로 받아서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차가 나오면은 진짜 다시 재미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빨리 최대한 빠르게. 네네. 네. 오랜만에 과장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상 네. 재벌이었습니다.